아니, 이럴 수가. 차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붙었나 봐. 이렇게 불이 났을 땐 무슨 차를 불러야 되지? 불이 났을 때는 무조건 소방차지. 내가 얼른 이 불을 꺼줄게. 소방차 물줄기 발사! 아, 여기 조그만 불이 또 붙어버렸어. 이 조그만 불은 나 미니 소방차가 꺼드리겠습니다. 물줄기 발사! 오, 역시 불이 났을 땐 소방차를 불러야 되는군. 자, 그러면 나는 또 불이 난 곳으로 출동! 나도 출동! 괜찮아요? 어디 다친 데는 없나요?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런지 더 달릴 수 없을 것 같아요. 걱정 마세요. 자동차가 못 걸을 땐 바로바로 나 견인차가 도와줄 테니까 말이죠. 견인차 뒤에다가 버스를 태워서 출발! 나도 왠지 더 갈 수 없는 기분인걸. 누가 좀 도와주세요. 걱정 마세요. 큰 차는 나 더 큰 견인차 토토가 끌고 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자동차 정비소로 출발! 잘 보셨죠, 여러분? 자동차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할 땐 저 견인차 토토를 불러주세요. 나는 나무꾼 토비! 이 도끼로 땔감을 만들어야지! 영차, 영차! 영차, 영차! 신나는 도끼질! 오, 좋았어! 순식간에 나무 한 그루 완성! 영차, 영차! 이 나무도 땔감으로! 좋아! 이제 잘게 쪼개서 장작으로 만들어야지! 자, 그러면 이제 나무를 한번 쪼개어 볼까?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!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! 아, 그나저나 이 땔감들을 어디에다가 싣고 가지? 걱정 마세요. 무거운 것들은 이 덤프트럭 맥스의 넉넉한 짐칸에다가 모두 실어드리겠습니다. 오, 고마워 맥스. 그러면 이 나무들을 집까지 좀 가져다 주겠어?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작은 나무들을 짐칸에다 실어드리겠습니다. 좋아, 그럼 이제 출발! 그나저나 이 커다란 나무들은 또 어떻게 옮기지? 오호! 걱정 마세요! 큰 나무들은 나 빅맥스가 커다란 짐칸에다가 실어드릴게요! 자, 그러면 나무 기둥을 하나씩 화물칸에다 싣고, 이야! 대단한걸! 이 무거운 짐들을 전부 다 싣다니 말이야! 저한테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! 그러면 출발! 잘 보셨죠, 여러분? 무거운 짐이 있을 땐 저 덤프트럭 맥스를 불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!